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빠의 1분기도 닉 해리슨 생명의 말씀사 보호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2절 말씀 아빠의 우선적인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가족들이 당신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필요하다면 제 생명이라도 다하여 자녀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들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앗아가려는 세상 유혹에서 또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적인 상처에서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제 아이들의 보호자로 정하셨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살피려면 아버지께서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설 때 저를 지키소서. 제가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듯이 주님께서도 저를 위험해서 구원하시는 피난처가 되소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